139페이지 보면 자 중개보수 부분 들어갑니다. 자 중개보수 하면 뭐예요? 개업중개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뭡니까? 그 중개행위로 이는 대가를 갖다가 뭐란다? 뭐 중개보수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140페이지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발생과 그 다음에 또 행사 그 다음에 또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자 청구권 뭐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은 언제다?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은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네, 개업공개사 매수인과 매도인이 아니죠? 자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하는 것은 거래계약이죠. 그래서 제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반드시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 이거 팔아줘 알았다 라고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발생된다. 근데 권리만 생기는 거죠.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뭐다? 행사하는 시점이에요. 행사하는 시점은 자 원칙과 그 다음에 뭘로 예외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데 원칙은 어떻게 돼요? 중개가 어떻게 된다면 완성된다면 중개 완성이란 뭐예요? 중개 완성이란 계약서 쓸 때 예, 거래 성립이죠. 거래 성립, 계약 체결 혹은 거래 성립. 자 이게 거래 계약서 쓸 때 즉 거래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었죠.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 지급이 거래 대금 지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완료된 시점이었죠? 완료된 시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언제예요? 잔금 지급이죠. 자, 여러분들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가실 건데.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어야 된다. 일단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시점이에요. 자, 원래는 중개가 완성되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계약서 작성하면서 돈 다 받고 나서 볼장 다 봤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잔금 지급 시점으로 이게 잔금 지급 시점이죠? 제가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험 이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중개 완성 시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 시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잠깐만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약정이 없는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그건 없어요. 뭐 초과해서 받는 것도 아니니까. 자, 주면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거니까 어떻게 된다? 약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받는데 안 주면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받는 거니까? 잔금 지불,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불 시 받으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달라고 하되 안 주면 이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소멸되는 거 보죠. 소멸되는 거는 개업공개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된다. 거래계약이 뭐 됐을 때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뭐 했을 때 해제되게 되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 깨졌어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죠?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게 얘기는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이미 받았다면? 네, 돌려줘야지만 돼요.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지만 된다. 자, 요게 바로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문장이 없습니다.
자, 문장이었고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자 여기에서 있다, 그 다음에 없다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OX? 오엑스를 대답하세요. X입니다. 자,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받을 수 없다. OX? 이것도 X입니다. 둘 다 X예요. 자, 거래, 이거 시험 문제 두 번 나왔어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중개업소 받을 수 있다. 틀려요. 왜냐? 자, 이제 위에 지운 거 있죠. 위에 지운 거.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라면 받을 수? 개업 공개사 잘못이라면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있다고 틀리겠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이 무효시효되는 경우 받을 수 없다. 틀리다 그랬죠. 이유. 거래, 자, 개업 공개사의 고의과실이? 그렇죠. 아니라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모두 틀리다. 요 문장, 우에 고의과실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순수하게 요 문장일 때는 양쪽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사법 시험 보신 분들 풀만해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다고 낸 거지. 그럼 100점 맞으라고 낸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데 나중에 9월달 되면요. 나중에 지금 푸는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지나가면서 점차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보니까 뭐 점수 그 정도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뭐 수업만 잠깐 듣고 한 거면 뭐 되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있다 없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시험에서 다 맞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많이 틀려봐라. 그래서 많이 틀리도록 한다 그랬죠. 제가 연습할 때 그래야지만 실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맞춘 다는 아니지만 말 조심해야 된다. 다 맞힌다 그러면 나중에 또 100점 하면 좀 뭐라 그런다 또. 자, 어떻게 돼요? 이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 발생해서 소멸되는 부분. 자, 여기에서는 그 약정이 없던 거래증금이 완료된 시점 요거와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냐 보죠. 일단은 주택과 주택 외로다가 일단 구분합니다. 주택은 중개보수 이제 계산합니다. 자, 주택은 부속토지까지가 포함됩니다.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부속토지까지가 포함되고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때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범위는 매매와 그 다음에 또 교환은 어떻게 돼요? 1천분의 9. 1천분의 9 하면 몇 프로예요? 0.9%죠. 임대차 등은요. 임대차 등은 0.8%, 1천분의 8이죠. 0.8% 이렇게 돼요. 이 범위 요거는 어디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정하라. 너네들이 누구? 시도에서 알아서 정하라. 그래서 시도조례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문구 조심해야 돼요.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입니다. 이거 대통령령 하면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 하면 틀립니다. 또 하나 시도조례예요. 이거를 시군구조례라고 하면 틀려요. 조례는 두 가지가 있죠.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 광역조례와 기초조례가 있죠. 자, 그거 두 가지 문구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주택 부분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뭐 적용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자, 주택 면적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제 복합 주택인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자, 1층, 2층, 3층, 4층인데 1, 2층이 상가고 3, 4층은 주택이에요. 그럼 딱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적용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미만이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미만이라면 뭐 적용한다? 주택 외가 적용된 거고. 자, 여기서 보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이율 적용한다. OX. 예. 네. 2분의 1 초과하면 2분의 1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틀리죠. 자, 이런 문구 변화들. 사실 뭐 지금 들어가지고는 다들 기억 안 나.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 시간에 틀리다 틀리다 하다가 외우면 못 외워요, 이거.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눈에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외를 보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 외는요,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모임에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 하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러면 또 뭐가 있다?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돼요? 1,000분의 9. 즉, 0.9%죠? 0.9%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주택 외에만 특별하게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에는 없고 주택 외에만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보수율에 대해서, 보수 요율에 대해서 어디다 명시한다? 요율표에 명시하라 했죠. 그래서 요율표에 명시하고 요거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초과 수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구분 한번 해보죠. 자, 주택과 주택 외가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조례죠. 주택 외는 어떻게 돼요? 주택은 이제 토지,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국토교통부장을 보면서 뭐 한다? 협의. 여기다가 시도조례하면 틀리겠죠? 여기다가 협의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문장 바뀌어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주택은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분리되어 있죠? 0.9, 0.8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주택 외에는요, 매매교환 임대차가 어떻게 돼요? 합쳐져 있죠.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0.9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건 차이점들. 이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시험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기가 받을 보수율에 대해서 요율표에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집은 자 이제 전체적으로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0.7% 받겠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앞집은 0.9% 명시 안 했으니까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서 0.7% 받겠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0.7%를 받겠다 명시했다면 0.8% 9%를 받을 수 없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냥 0.9% 써놓고 깎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 주택 외에만 있습니다. 요거를 주택에다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이런 차이점들을 구분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피스텔 있어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지금 뭘, 저 용도가 뭐죠? 업무용이죠. 예. 그래서 업무용이면 원래는 어떻게 한다? 주택 외가 적용돼 줘야 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피스텔이 뭘로다가 이용된다? 예,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럼 주거 용도로 이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 주거 용도로 들어갔는데 보수는 0.9%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거를 주거 용도 일대를 명시해가지고 요율을 갖다가 아예 정해놨습니다. 자 오피스텔에서 조건 있죠?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또 상하수도시설 같이 뭐 있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욕실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화장실과 욕실이 한꺼번에 있는 거였죠?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걸 무슨 용도로 보는 거예요? 주거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용도로 보게 된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 그럼 이때 시도 조례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건 아예 요율이 정해졌죠? 매매 교환, 매매 그다음에 교환은 0.5% 1천분의 5죠? 네, 임대차 등은요? 네, 임대차 등은 어떻게 된다? 0.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국토교통부령에서 아예 요율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또 영정불변에서 협의해서 만든다. 이것도 틀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85에 이어서 조건이 하나로 떨어진다면 85를 초과한다든가 그러면요. 그럴 때면 주택 외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영정구.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외와 오피스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자, 양쪽에 비교되면서 차이점들 여는지 구분하면서 넘어가 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와 보수에 대한 계산을 보죠. 산정하는 부분. 자, 일단은 매매는 매매계약에다가 매매는 매매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해당 요일하면 되겠죠? 자, 교환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중개보수 산정 부분에서 보면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로 넘어가죠? 교환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교환의 경우는 고액을 물건을, 거래금액이 큰 금액이죠? 그래서 고액의 물건을 기준한다.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서로 맞바꿉니다.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서로 맞바꿔요. 그럼 결국은 얼마에 거래되는 거예요? 1억 5천에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억 5천 고액의 물건을 주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죠? 월세가 있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예요? 10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계산하여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해요? 보증금 더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70으로 다시 계산을 드렸죠. 자,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5천이죠? 자, 그럼 이때 곱하기 100을 적용하나요? 곱하기 70을 적용하나요? 곱하기? 네, 100을 적용하죠. 자, 여기서 보면 5천만 원 미만이죠? 5천만 원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미만, 초과 미만은 해당이 포함이 안 되죠. 자, 그러면 5천만 원, 딱 5천만 원까지는 여기 100이에요. 자, 그리고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곱하기 100까지 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20만 원을 이렇게 해보죠.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4천이죠. 5천만 원 미만이죠. 다시 계산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2, 7, 2, 14, 1,400에다가 2천 더하면 3,400. 그러니까 4천만 원 갖고 보수 계산하지 말고 3,400 갖고 계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중 계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어떻게 된다? 기, 납입된 금액에 뭐까지 포함한다? 예.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라면, 자, 여기서 계약금 3천만 원 주죠? 3천만 원에, 그 다음에 또 1차 중도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계약금 3천만 원 들어갔고 1차 중도금 5천만 원 집어넣습니다. 요 상태에서 분양권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이제 뭐 받아야 돼요? 피 받아야죠. 뭐 요즘은 깡통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피 한번 받아봅시다. 프리미엄을 2천만 원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얼마? 예, 1억. 여기에 해당 요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보면 여기다가 2천만 원 피증가해서 3억 2천 원 계산하든지, 아니면 동탄에 혹시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혹시 사신 분 계세요? 동탄에는 아예 200만 원, 뭐 150만 원,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2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50만 원 깎아줘요. 그러니까 아예 금액이 정해져, 여긴 관행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은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분양권 전면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동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안에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해서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이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집니다.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매매 보수만 받아라.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여기에 요 주택을 A가 B한테 매매합니다.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B와 A가 뭐한다?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A는 계속 여기서 주택에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원래 자기 집을 B한테 팔아놓고 다시 임대차 계약해놓고 다시 그대로 사는 거죠. 자, 요거. 요게 바로 요 사항이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해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로졌죠. 그러면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임대차 보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죠.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B와 C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동일.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일단 동일 대상물이고 동일 기회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동일 당사자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요 사례가 일단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한번 나왔던 사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거의 부분 다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자, 실비만 한번 살펴보죠. 실비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고 넘어야 돼요. 가끔씩 나옵니다. 자, 실비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비용이에요. 비용. 들어간 비용. 자, 실비는 두 가지.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에 대한 뭐다? 예치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뭐 있을까요? 권리관계. 여러분 권리관계 확인하죠? 그때 들어간 비용들. 등기, 상증명서, 발급 비용. 그 다음에 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의 비용. 뭐 몇천 원 있습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발급 비용들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누구로부터 받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이 누구예요? 매도나 임대. 그렇죠. 매도, 임대 등. 예, 권리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만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받지 못합니다. 얘한테만 받는 거죠. 자, 중개보수는 계산해가지고 누구한테 받아요? 양쪽으로 받죠. 근데 이거는 한쪽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금 등 예치 비용. 이거는 일단은 권리 누구?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 그랬죠. 자, 이거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권리 이전에게 받는다. 왜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해주면 권리 관계 확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매도나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줄 것은 매도나 임대가 우리 집은 이렇다는 거 설명해 줘야죠. 그 의무를 누가 대신하는 거? 개업공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만 받아라.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비용,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라는 제도다? 계약금 등 예치는 매수나 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는 제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실비는 시도 조례로, 청구의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시도 조례가 지금 실비 나오고 저쪽에 뭐도 나와요?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시도 조례와 관련해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적용한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계약은 어디서 체결해요? 사무소에서 체결하죠? 그러면 요일표가 걸려져 있죠? 그 지역 요일표가 걸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중개부수는 다 살펴봤는데, 하나 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144페이지 보면 참고해서 나오는 게 있어. 부가가치세 얘기 나와요. 144페이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일단, 지금 여러분들 혹시 중개보수를 주면서 부가가치세 10% 더 주신 분 계세요? 예. 네. 더 달라고 해서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 해가지고 110만 원. 자, 이거는 초과 네, 안 됩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는 내가 갖는 게 아니죠. 이게 받았다가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날 있죠? 그날 이제 갖다 줘야 돼요, 세무서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초과 수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원래 부가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만이 부과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부과되지가 않아요. 근데 개업국면 중에서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세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예, 초과수수입니다. 그 부가세 받아가지고 신고하느냐? 신고하냐? 원래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신고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부가세를 받으면 가끔씩 법인이랑 거래하죠?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에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분기별로,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진 않지만 만약에 받았다면 분기별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간이과세 사업자가 개업공개사가 받아놓고 신고 안 하고 내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가세 달라고 할 때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요. 개설 등록 처음으로 하면 간이과세 사업자예요. 그랬다가 4천을 맞는가? 4,800이라 그랬나? 연소득이 4,800이 넘어버리면 이때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4,800 여러분 충분히 넘어요. 연소득이죠. 그게 한 달에 300 얼마면 나중에 4,800 금방 넘습니다. 이거. 자, 그 전이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바뀌는데 그때만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일단 아시고, 자,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다. 이거 초과수수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146페이지에 보면 국유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된 날로 한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 계약 체결이 된 게 아니라 중개 거래 완성이죠. 거래 그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죠. 지불 거래 대금 지불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마다 잔금 지불이죠. 자, 2번 국유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초과 수수는 무효라 그랬죠? 예, 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의 중개대상으로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를 정한다. 자, 주택과 주택 외죠. 제가 아까 이 차이점들 계속 구분했죠?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주택은 시도 조례죠. 주택 외에는 뭐 어떻게 돼요? 협의해서 받는 거죠. 주택 외에는 협의해서 받는다 라고 해줘야지만 맞는 거죠. 국토교통원의 정한 범위가 빠지더라도 얘는 시도자료고 얘는 뭐가 된다? 협의예요. 자, 지금 이건 뭐라 그랬어요? 주택 외라 그랬죠? 그럼 협의라고 해줘야죠.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이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외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실비 받을 수 있죠. 자, 주택인 중개대상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 소재지 관할 시도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아야 된다.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쉽죠?
그러니까 같이 풀면 쉽죠. 예. 네. 그래서 가끔씩 그럽니다.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보면, 문제풀이 할 때도 같이 풀면, 이렇게 제가 읽어주죠? 그럼 눈에 보여요. 틀린 것들이. 그런데 혼자 읽으면 안 보인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의 맛을 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1월달인가, 그 오렌테이션 할 때도 얘기했죠? 동영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라. 교재를 읽어라. 라고 했었죠. 교재 읽어라. 그래서, 중개사법은, 지금 이 교재는 좀 많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요약집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인 연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대액은 을 하니까 뭐예요? 쌍방이요? 일방이요? 일방이죠. 을 하면 일방이죠. 자, 그러면 두 개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했습니다. 요율이 얼마예요? 0.5%. 65, 30. 자, 그럼 어떻게 된다? 30만 원에 일방이니까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제 여기에 임대차 보죠.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3,000에 1,500 되는 게 4,500. 4,500이니까 5,000만 원 미만이 됐죠?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그러니까 37에 21, 2,100만 원에 1,500만 원 더 하니까 3,600만 원. 3,600만 원에 해당 요율 5,000만 원 미만은 0.5%죠? 그러니까 3,600만 원에 0.5% 얼마? 0.5? 18만 원이죠.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18만 원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가는 거 아시죠? 네, 나중에 계산기,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세요. 핸드폰 계산기 못 쓰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0만 원에 18만 원 빼니까 얼마? 예, 네, 12만 원. 쉬워요, 이거는요. 자, 보죠. 그러면 148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중개사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어떻게 된다? 자, 누가 모인 단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자,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 있다. OX? 예, 틀립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협회 설립 목적을 보면, 자, 설립 목적. 개업공개사는 공개사는 이때 부치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자,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자,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그 다음에 또 중개부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설립 목적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 다음에 또 중개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했어요? 이미 설립주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협회 설립, 협회 성격을 보죠. 협회 성격은 비영리 뭐다? 사단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 그러면 이때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법이 아닌 뭘 준용한다? 민법.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거 빼놓고는 뭘 준용한다? 네, 민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고요. 자, 인가주의다. 인가주의다. 자, 그래서 누구로부터 인가받는다? 누구로부터?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인가주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허가주의하고 인가주의 잠깐 보면 허가와 인가가 있습니다. 자, 이 인가는 주로 공적인 개념일 때 인가가 많아요. 공적인 개념일 때. 자, 그러면 허가는 이거는 재량적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상에 보면 사단법인 만드는 것은요, 원래 이제 민법상의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법이 있죠. 중개사법이면 특별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가가 아닌 뭐다? 인가다. 인가는 재량 좀 기속적입니다. 자, 허가는 허가 요건을 갖춰서도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인가는 어떻게 돼요? 기속적이에요. 인가 요건을 갖췄다면 어떻게 한다? 예. 인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적이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허가주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미 설립주의다.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미 설립주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가입주의다. 가입도 자유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업국에서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해야 한다고 그랬죠. 회원이 되기 싫은 자는 네, 가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이미 가입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만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자, 설립 절차를 보죠. 일단은 협회가 설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되죠. 일단 발기인이 있습니다. 발기인은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이때 300명은 뭐예요? 회원 300명입니다. 회원 300명 이상이 모여서 자, 얘네들이 정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작성, 만드는 거죠? 정관을 만들어서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날인을 하는 겁니다.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점은 미시라는 개념으로 쓰이면 됩니다. 자, 일단 서명 날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창립 총회로 갑니다. 보내요. 창립총회는 회원 몇 명 이상? 600명. 600명 이상. 회원 6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때, 자,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몇 명? 600명 이상이 되셔야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창립총회는 무슨 일을 한다? 정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관을 의결한다 그랬죠. 정관을 의결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관을 의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관 의결했습니다. 의결했으면 그러면 이제 설립 인가 신청을 하죠. 설립 인가 신청해서 이제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 뭐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랬습니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돼요. 자, 인가까지는 설립 요건이고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법인이죠. 법인은 뭐가 되지만 등기가 되지만 되는 거죠. 자, 요 설립 절차 이제 구분을 좀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자, 숫자 발기인 몇 명? 300명 이상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창립처에는요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근데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이상. 광역시도는 20명 이상. 얘네들은 뭐 한다? 정관을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관을 의결하는데 자, 여기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도 20,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발기인에다가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 집어넣으면 틀려요. 이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은 어디에? 600명. 창립총회만 적용되는 겁니다. 요 문구 보시고, 그리고 창립총회는 정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창립총회 역할은 정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의결하는 역할 하죠. 이런 하는 역할 같은 것도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설립을 했습니다. 성립이 됐다면 이제 조직을 둘 수 있는데 조직은 지부와 그 다음 뭐예요? 지회. 자, 지부, 지회를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틀립니다. 지부지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의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 따라서? 정관이 잘못 따라서? 지부는 어디다가? 시, 도에. 지휘는요? 시, 군, 구에. 지부를 설치 한때 누구한테 신고? 시도 지사에 신고하는 거고 지회를요 설치한 때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뭐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자 시도에 설치한 때 한때 사전 사후 한때 사후 하고 나서만 한다 신고하는 거죠. 설치할 때 신고한다. OX 할 때 하고자 할 때 다 틀립니다. 14회 때 뭐라고 하냐면 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로 뭘로 바꿔가지고 할자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뭐 벌써부터 씩씩거리면 안 되죠. 아직도 갈 길이 아직 멀었는데 그때 출제 그 위원들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 범위가 좁아요. 중개사법은 작은 양에 공법은 양이 너무나 많죠. 근데 작은 양에다가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죠. 건너뛰지 않고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는 거의 하나씩 다 체크합니다. 구석탱이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시도지사에 이건 틀리죠? 지부는 시도지사고 지회는 어떻게 돼요? 등록관청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양하게 문제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번에 중개사법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알면서도 답을 못 찾은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안 배운 것도 있어요. 맨 뒤에 매수형 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안 배운 상태에서도 제가 한 문제 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보면서 틀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협회 설립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기관 여러분들 교재 149페이지 보면 총회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149페이지에 그 맨 밑에 기관 나오죠. 그러니까 자 협회 최고 의결기관은 뭐다? 총회다. 자 그래서 총회는 지금 현재 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데 중개사법에는 자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총회 의결 내용을 누구한테?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50페이지에 협회 업무가 나오는데요. 자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가 나오죠. 자 고유 업무 부분에서 보면 일단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개제도 연구 개선하는 업무 지도교육 연수하는 업무 윤리안정 제도 실천하는 업무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하는 업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협회에서 정보 제공 업무로서 협회에서 뭘 운영한다? 예,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다 그랬죠. 그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탁 업무가 있죠. 자, 이제 고유 업무로서 이제 공제 사업인데 공제 사업 별도로 한번 이제 설명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수탁 업무 보면 업무 위탁. 자, 아까 업무 위탁 구분 했었죠? 이제 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업무가 뭐와 뭐였었어요? 교육과 그다음에 시험. 있었죠. 그래서 자, 교육 업무, 교육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었어요? 아까 교육과 관련해서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 실무, 직무, 연수.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위탁 규정이 없었죠. 실무, 직무, 연수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냐? 자, 일단은, 공기업 준정부와 협회, 그 다음에 또 전문대학 또는 대학 이렇게 했죠. 자 그럼 협회는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관보고시라고 그랬고요. 공인중개사 시험무 있었죠. 시험업무 어디다가 협회 또 협회와 그다음에 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협회에다가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위탁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는 뭐와 뭐를 다 위탁받을 수 있다? 교육 업무와 시험 업무를 다 위탁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탁 업무입니다. 자, 이제 고유 업무로서 나오는 것이 공제 사업인데요. 자, 이건 좀 쉬었다 하시죠.